오늘은 실시간 방송으로 요 간짜장이랑 쏘야 만들 건데 간짜장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 볶아서 요거 분말 스프 넣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진진짜라 소스 있어서 요거 같이 두개 넣겠습니다. 짜장면이랑 쏘야에 넣게 버섯도 준비했습니다. 간짜장에 넣을 대패 삼겹살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양파를 먼저 넣고 버섯도 거의 같이 넣어주고 대패 삼겹살, 그리고 짜장면 분말 스프, 그리고 진진짜라 액상 소스, 만두 속을 넣습니다. 짬뽕면을 한번 데치면서 소야에 들어간 소세지도 같이 넣겠습니다. 기름 좀 두르고 잘 안 익는 당근이랑 버섯부터 고로 기름을 다 묻혀줍니다. 그리고 절대 소야에 빠지면 안 되는 소시지 다음으로 중요한 양파. 파프리카랑 피망이 없어서 고추 굵은 거 다시 기름을 고루고루 불맛을 내주면서 면이랑 같이 삶아준 소시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소시지의 짠맛이 면에 스며들어서 면은 좀 간이 되고 소시지는 담백해지겠죠. 네, 망고 내 생각. 하이라이트 골고루 섞어줍니다. 섞어주자 빨려. 자, 간짜장. 네, 제가 만든 거라서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제가 만든 간짜장. 우와. 중국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자, 이거 어머니께서 구우신 만두는 오일 만두입니다. 맵다고 하는 만두인데 소야, 소야는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네요. 어렸을 때, 돈 없을 때, 스무 살 때, 소야 한 개 시켜놓고, 오뎅탕이나 조개탕 한개 시켜갖고, 뭐, 소주 계속 먹었죠. 자,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운 먹방, 예, 면 먹방, 뭐, 요리하는 먹방, 낚시, 뭐, 오만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예, 재밌게 좀 봐주십시오. 예, 구독 꼭 좀 눌러주십시오. 부라, 치얼스, 건배, 간파이, 샬로, 친친, 따까이, 로티, 땅깡, 땅깡? 아무튼 두 개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수 기록 경신하면 이거 실시간으로 이 시두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한 갈비만두 맛? 얼마나 맵길래 오열 만들까 하는데 예, 안에는 뭐 요래 생겼습니다. 예. 돼지고기랑 부추 들어있습니다.
2600원 너무 치두부 먹습니다. 사실 기억납니다. 3,1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예.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이거 4,000명 넘으면 먹으면 되죠, 이거는. 3,6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아. 쌈장을 한 100배 농축한 맛? 아니 역해서 그런 게 떠나서 아닙니다. 아까 전에 4,900명에서 4,800명을 한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친친친친친이야 완전 친이야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이젠 눈물을 거둬 그대가 힘이 들어 나를 잊어도 예, 드라이브쇼 감사합니다.